60, 70대의 인터넷 이용자가 놀랄 정도로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치 집회에 참여하는 고령자가 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죠? 김자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스 검색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80세 되는 언니도 스마트폰 하시는데 텔레비 같은 거 잘 안 보고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가끔 하다 이제 뉴스 같은 거 검색해 보고 그렇게 지난 한 해 동안 60대 이상 고령자 136만 명이 인터넷 이용에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60대는 4명 중 3명이, 70대 이상은 4명 중 1명이 인터넷을 썼습니다. 다시 말해 어르신 2명 가운데 1명은 인터넷 물결에 동참한 겁니다. 또 10명 가운데 3명은 스마트폰을 이용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88%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특히 10대에서 40대의 이용률은 100%를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구 인터넷 접속률도 세계 최고인 99.2%. 집집마다 유무선으로 인터넷이 연결돼 있다는 것. 하지만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가구당 PC 보유율은 2011년 이후 줄곧 줄고 있습니다. PC는 뭐 켜고 끄고 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굳이 뭐 큰 화면이 필요하지 않으면 간편하게 휴대폰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인터넷 이용 시간은 한 해 전보다 0.6시간 는 주 평균 14.3시간이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